최근 인터넷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한국 네티즌들을 분노시키고 있습니다. 해당 사진을 보면 두 명의 경찰 사이에 한 여성이 미용실로 보이는 곳 바닥에서 누군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이 여성은 70대 노년의 여성으로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기초수급자입니다. 그녀는 손녀들의 생계까지 책임지기 위해 대학로에서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전단지를 돌리던 중 한 미용실에 전단지 한 장을 넣게 됩니다. 보통 우편함에 광고 전단지가 들어있는 건 일상에서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인데요.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자신이 원하지 않은 전단지를 받게 됐을 경우 나중에 수거해버리는 게 보통일 겁니다. 하지만 이를 본 미용실 점주는 분노에 차서 전단지 업체에 전화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전단지 업체의 사장은 항의를 듣고 미용실 점주에게 바로 사과를 했지만 이를 납득하기가 어려웠는지 할머니에게 직접 사과를 받고 싶다는 요구를 했습니다. 결국 이를 말리지 못한 업체 사장은 일이 더 악화되기 전에 사건을 무마하고자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회사의 이미지를 위해 한 번만 사과해달라고 부탁하게 됩니다. 그렇게 끔찍한 일이 시작됐는데요. 할머니는 미용실 점주에게 찾아가 사과를 했지만 이 점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돌연 무릎을 꿇고 사죄하라 강요한 것입니다. 도를 지나치는 굴욕적인 요구에 할머니도 처음엔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미용실 점주는 경찰에 신고까지 하면서 끝이 없는 갑질 행태를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현장에 경찰이 출동하자 겁에 질린 할머니는 손녀를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 결국 미용실 점주를 향해 무릎을 꿇고 만 것이죠. 아무것도 잘못한 것은 없지만 혹시라도 상황이 잘못되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게 되거나 어린 손녀들에게 피해가 될까봐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자 미용실 점주는 이 상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업체 사장에게 보내 사과받았습니다. 수고하세요라는 쓰레기 같은 행동까지 했습니다. 해당 사진과 내용이 온라인상에 퍼지기 시작하며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국내 네티즌들은 쓰레기다. 원래 저 미용실 개념 없기로 유명하다. 누군지 밝혀라라며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네티즌들은 30대 갑질 미용실 점주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갑질 사건이 논란이 되는 와중에도 자신의 SNS에 미용실 홍보를 하며 미용실 매출이 90%가 올랐다며 놀라운 인성을 인증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상황이 커지는 것처럼 보이자 해당 미용실 공식 블로그에 글이 올라옵니다. 해당 미용실 점주는 경찰에 연락한 것과 무릎을 꿇게 한 것 모두 사실이라고 인정함과 동시에 두 번 다시 그러지 않겠다며 죄송하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미용실의 위치와 이름이 알려지며 그동안 점주가 해왔던 악질적인 행태가 더 드러났습니다. 한 고객이 이 미용실을 이용하기 위해 한 포털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했는데 30분 단위로 밖에 예약이 되지 않아 점주에게 채팅으로 7시 30분으로 예약하고 45분까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당일 45분에 도착해 보니 미용실 문이 잠겨 있었죠. 이 점주는 그 채팅을 잊어버린 채 고객이 노쇼했다며 일방적으로 가게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당황한 제보자는 해당 사실을 포털 사이트 업체 리뷰로 남겼고 미용실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점주는 리뷰에 욕 댓글을 달았습니다. 환불은 절대 안 되며 리뷰를 삭제하지 않으면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하겠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예약을 어겼으면서도 고객에게 자신에게 유능한 변호사가 있다고 협박도 했습니다. 갑질 점주가 보낸 변호사 정보는 상상 속의 인물이었습니다. 또한 사건을 제보한 고객의 친구에게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 자신이 경찰이라고 사칭해 너희는 이제 끝이다라고 협박하기도 했죠. 고객 노쇼가 문제가 아니라 미용사 본인 노쇼가 더 문제입니다. 차가운 바닥에 70대 할머니를 무릎 꿇렸을 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지라고 믿을 수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도 이전부터 해온 행동들이 드러나자 경악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네티즌들과 유튜버들이 이 사건에 대해 다루며 할머니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이 점주를 처벌할 방법이 있을지 끝없는 논란 속에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때 한 기업이 나섰습니다. 법적 지원을 통해 이 악독한 미용실 점주를 처벌하는 것을 돕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해당 기업은 라카이 코리아입니다. 지난 30일 해당 기업 공식 SNS에는 기사 내용과 문제가 시작된 사진과 함께 해당 사건에 대한 공식 입장이 올라왔습니다. 오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연에 여러분들의 제보를 받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최근 접하게 된 갑질 미용실 사건은 눈살을 찌푸리게 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을 그냥 넘어갈 수 없어 기업이 드릴 수 있는 최선의 도움을 드려야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접했기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 상황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실 할머니를 돕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정보를 제보해달라며 이 갑질 행태를 부리는 미용실 점주를 처벌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글은 순식간에 수천 개의 좋아요를 받으며 역시 라카이가 라카이하는 태도 멋집니다. 응원합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공론화해줄 수 있는 곳이 필요했는데 기업이 나서다니라며 놀라움과 동시에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갑질 미용실 점주가 한국과 중국 두 국적을 지닌 이중국적자로 밝혀졌습니다. 중국인이었다는 것이 밝혀지자 땅값 비싼 이화여 대앞 상권의 가게를 열고 지금까지 한 갑질과 고객들을 대하는 태도, 의문의 미용실 상호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죠. 이로써 네티즌들은 라카이 코리아의 결정에 더욱 큰 박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 기업의 행보에 이토록 기대감을 갖는 것은 라카이 코리아가 이렇게 일반 피해자를 돕기 위해 나선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11월 무차별한 폭행을 가한 인천 스파링 사건, 올해 5월 제설제를 먹이고 폭행한 제천 사건, 해당 사건들은 가해 수위가 심해 미성년자도 법적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쏟아져 나왔을 정도로 많은 이들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들입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해 학교폭력을 당한 피해 학생들을 법적 지원으로 돕겠다고 밝혔고, 실제 피해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구제 신청을 받아 이 두 사건의 가해 학생들 처벌을 위한 모든 법적 지원을 해 화제가 됐습니다. 당시 라카이 코리아가 올린 공지글은 기업체의 홍보성 말투가 아니라 실제 그 피해 학생의 사건을 보고 분노에 찬 여느 국내 네티즌들의 마음과 똑같아 보였는데요. 해당 사건을 접하며 손이 떨리고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는 피해 학생을 도울 전문 변호사 선임을 마쳤고 소송 과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을 통해 가해 학생들이 죗값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입니다 라고 공지하면서 민사소송을 통해서도 보상을 합당하게 받아내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모두 돌려줄 것을 약속했죠. 또한 현재 많은 아이들이 학교폭력이라는 창살 없는 감옥에 갇혀있다고 전하며 성인이 아니라고 해서 그 죄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에서 일어나는 취약한 사건들의 또 다른 피해자를 돕기 위해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죠. 라카이 코리아는 현재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이 한국의 역사를 왜곡한 것에 대한 국제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 국제소송을 맡을 미국 로펌 인터뷰 영상과 국내 변호사 서면 인터뷰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일본 네티즌들이 이 소송이 될 리가 없다며 조롱하는 것에 대해 조용히 강력하게 준비하고 있는 모든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후원과 역사 알리기를 진행해오는 이 기업은 어느새 한국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기업으로 해외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업에 감동한 수많은 네티즌들은 국제소송에 후원하기 위한 제품을 구입하여 라카이 코리아의 행보에 응원을 더하고 있습니다. 나라 안팎에서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일 먼저 나서는 용기 있는 기업 라카이 코리아가 최선을 다해 싸워주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바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단골이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